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로써 드디어 팩토리오 100회. 우탄모 100회가 되었네요. 와, 100일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 과학팩 모든 게 끝났죠. 생물학 과학팩 2가 완성이 되면서 끝! 잘 되고 있죠? 정말 잘 되고 있어요. 2000, 3000, 오케이. 3250개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3단계 과학팩 이제 천문학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두질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한 순서대로 이제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3단계. 공장별로 하나씩 두시고, 어차피 에어로프레임은 있죠. 어차피 있고, 이렇게 해놓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걸 놓을까? 잠깐만. 아,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하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알아서 만들게끔 내버려 두고 이제 저희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통찰 3단계 세 번째 거 이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괄적 이렇게 만들고요. 잘 들어가고 있죠? 12개, 3개씩. 2개, 2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273은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음압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죠? 음압 데이터 만들고, 중력 렌즈 데이터는 밑에 있고, 이제, 천체 측량 데이터도 3단계째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최종.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파 감마선. 전파 감마선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천체 측량 데이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진 다 있고, 이거 2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도 밑에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또 가지고 올라올 필요가 없이 여기서 두 개를 만들고 그냥 내려와서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요. 뛰어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통 넘어가고 통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따블로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여기를 점프 해주면 되니까 해볼까요? 맞잖아. 나 왔네. 여기서 여기를 넘겨야죠. 여기를 넘기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쪽을 해가지고 넘어오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되고 그러면은 끝. 그럼 이제 여기도 바꿔주시면은 더 빠르게 나오고, 여기서 다시 위로 올리면 되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다시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0.3개만 있으면 돼요. 점점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만들면 되고, 간단하죠, 이거는? 많이 만들면 돼요. 더한 3개, 4개 정도 만들고, 4개 정도 해주면은, 이거는 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이건 필요 없고, 아니, 그냥 놓을까? 놓고
놓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랑 이거죠. 그러면은 감마성 검출기가 필요하고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랑 화학 젤이랑 베릴륨판이랑 다중 스펙트럼 거울. 다중 이게 0.2개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물류로봇으로 하는 게 편해요. 0.2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물류로봇으로 물류로봇으로 하는 게 편해요. 어차피 많이 만드는 거 아니 이게 우주제소소니까 또 이것도 틀린데 이게 또 우주제조소이기 때문에 또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이거 없거든요. 이것도 가서 어쨌든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눌러 주시고 12개. 이게 워낙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0.2개 다중 스펙트럼. 아 몰라. 우선 물리로봇으로 해봐요. 오케이. 우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감마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그리고 전파 망원경과 감마선 망원경도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안 돼 있죠.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이거 해야 만들어야 됩니다. 내려와서 여기다 놓고 먼저 이거 재료가 다 있죠? 에어로프레임 비계도 위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건물 만드는 건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놓고 만드는 속도가 10초이기 때문에 저밀도 다중 스펙트럼 에어로프레임 그리고 여기다가 10개 여기다가 이거 10개 미만으로 10개 미만으로 만들고 저밀도 다중 스펙트럼 에어로프레임 저밀도 다중 스펙트럼 에어로프레임 이쪽으로 와서 이거 5개 가지고 오고 레이더까지 하면은 끝.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다가 이거죠. 저밀도 똑같네. 하나 빼고 똑같네.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해주시면 되고 와야 되는 게 단열재. 여기다 그냥 단열재만 오면 되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감마선 해놓으면은 끝. 에어로프레임 비계가 없잖아. 나 뭐냈냐. 이거나 하지. 이거 막대가 아니라 잘못 났네. 어쩐지 안 만들어진다 했네요. 프레임 막대가 올 게 아니라 비계가 와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그러면 이거 그냥 두 개 가져가고 이거 다 전파 망원경 5개 전파 망원경 5개 하면은 이제 가져오겠죠?
하나 가져왔고 이제 슬슬 또 만들어지면은 가지고 오고 그럴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여기죠.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감마선 검출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베릴륨판, 화학젤, 여기 화학젤 있잖아요. 베릴륨판, 이리륨판. 이 근처에 베릴륨판이 없나? 베릴륨판 있죠?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는 밑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 오케이.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는 이쪽에서 가지고 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와도 되고 여기서 좀 하나 정도를 만들고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이거 놓고 이쪽으로 와서 위쪽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놓고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하나만 가져오면 끝입니다. 전기. 전기.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 한번 가져오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쓸 거니까, 마이너스. 온 해서 오면은 되고, 이쪽이랑 방어, 방어, 아, 방이 안 되게. 방이 안 되게 이쪽 사이로 해가지고, 얘도 한번 띄우고, 야, 방이 된다, 야. 아, 나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 들어가면은 오케이. 슬러시 들어갔죠? 이 베릴륨 판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물류로봇 하면은 물류로봇이 점점 가중화가 되기 때문에 좀 멀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쪽으로 와서 위로 가야 되겠다. 오, 일로 가야 되겠다. 오, 잘 오고 있죠? 중 들어가게 되면은 베릴륨 판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나오고 그 다음에 놓아주시면은 와우 됐습니다. 이것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정말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끝. 자, 그럼 이제 이거 0.2개만 있으면 되는데도 모듈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하시고 먼저 이제 위쪽 것부터 여기부터 해야죠. 여기부터 잠깐만 이거 하려면은 이제 야,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만들고 이거 4개 만들고 4개 왔니? 4개 왔죠? 5개 와야 되는데 하나 이제 슬슬 올 것 같고 이거부터 가죠. 이거
두개 정도만 만들어 주면은 뭐 끝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그 다음에 273도. 273도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여기 채가지고. 이쪽과 쭉 올라가면서 273도, 273, 273, 273, 273. 아, 넌왜또 100도냐? 마지막에 제가 또 초를 치네? 어쨌든, 273도 다 되고, 그 다음에 25도짜리. 나오는 25도가 지금 이거죠? 그럼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하면 되고, 너무 붙어버리면 이게 또안 되는데? 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빈 관측 프레임 두 개. 빈 관측 프레임이 여기서도 들어가고 있죠. 잘. 빈 관측 프레임. 제발 위에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야호! 됐고요. 여기 놓고 끝. 여기다가 놓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어허이, 야, 한 단계 더 아래로. 아닌데, 이거 의미 없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의미가 없네요. 얘네들 약간 옆으로 빼죠. 바깥으로. 한이 정도로 빼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쯤으로 들어가 주면은 25도 나가게 되고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고, 이거는 요청 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제 복사 빠지고 도와주시면 되고, 나오는 거 그럼 이쪽으로 감마 한 500개씩. 오, 운반 중 500개, 물류 저장소 53개, 55개 계속 쌓이고 있죠? 벌써 500개 쌓였다라는 거예요. 물류 저장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됐습니다. 여기다가 5개 다 왔죠? 없애버리고. 우선 여기다 전기 하나 놓고, 전기 하나 이렇게 놓고, 됐죠? 쭉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우선 여기다 하나 탁 놓아주시면은, 와우,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두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땡큐베리 감사하고. 이것 좀 놔야 되겠네요. 이거 어딨냐, 이거 0.1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씩만 놓도록 할까요? 이거 그냥 우선 두 개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아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실수한 게, 이것까지 만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거를 그럼
이 밑으로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쪽에 있어야 그래도 0.7이네. 잠깐만. 이걸 밑으로 내려야 돼요. 아, 이게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야 되는구나. 지금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실패. 실패. 니네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놓고, 이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 밑에도 지금 이거 만들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놔야 돼요. 아닌데? 이렇게 놓고, 아닌데?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잠깐. 그래도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놔야 되죠. 총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는 것.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도 0.7이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늘어났죠?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놔야 이게 제대로 된 거다. 0.5개인가 그랬는데 0.6개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늘어났어요. 4.2개였는데 4.7개로 늘어났죠. 어쨌든 뭐다?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철이 나오고, 고철은 이쪽으로 빼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 찍에서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와서 고철. 고철은 밑으로. 고철이 또 있나? 고철, 고철. 그다음 망가진 데이터 카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망가진 데이터 카드도 나오고요.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위쪽으로 빼야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하나씩부터 천천히 한다 했을 때 이거를 좀 왼쪽으로 더 이게 넣고, 이런 거왜 있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고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버려. 들어가면은 야야야야. 오, 실수 실수 실수. 오. 오, 실수. 이게 아니죠? 어우. 깜짝이야. 이게 아니죠? 이거 해야지. 이거. 오, 깜짝이야. 그다음에 감마선이니까 감마선 이거 놔야지. 이거 하나만 놓으면 될 거예요. 여기쯤에다가 하나만 이쪽에다가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개 놓죠. 여기서도 고철이 나오고 여기서도 고철이 나오고, 고철이 그냥 더블로 나오네? 고철, 고철, 고철.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상자 하나 놓고, 밑으로 고철, 오른쪽으로 고철 들어가게 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고철은 이쪽으로. 뿅. 고철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 고철은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와우. 빈 데이터 카드. 빈 데이터 카드. 오케이. 빈 데이터 카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올라오듯 여기서도 그냥 따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또 빼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빼고 넣고, 아, 이렇게 했구나. 여기를 쭉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쪽으로 와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핀테타 카드. 빈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요청. 빈 데이터 카드 리퀘스터. 빈 데이터 카드 마이너스 12,000. 만 개만 할까요? 만 개. 온 해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끝. 그 다음에 놓고 긴팔 놓고 13개씩 3개씩 됐네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 가면서 여기다가도 고철 있죠? 똑같이 고철이 있으니까 고철 들어가 주고 고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나오는데 망가진 데이터 카드 다 보죠. 이쪽으로 똑같이 그냥 망가진 데이터 카드도 이쪽으로 전부 다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작은 이거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딱이 정도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 선택. 이쪽으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놓아주시면은 끝! 나옵니다. 퍼펙! 여기도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아주시고. 됐습니다. 여긴 전기 어떻게 들어가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감마선 데이터 카드 이것도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있으면은 끝. 와우. 이쪽에다가도 속도 모듈 놓아주시고 고철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오케이 굿. 됐습니다. 됐고요. 와,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죠? 감마선, 전파.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이거 진행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또 조정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만들면서 또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